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미애 후보님. 네. 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8,000명이 넘는 분들이 장관님 전화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하. 예, 그래갖고 오늘 장관님 대구 경북에서 지금 네. 권리당원에서 지금 15.48이라는 저희는 되게 기분이 좋았거든요. 예, 우리 고맙습니다. 장관님,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좀더 분발해서 2등까지는 치고 올라가자라는 분들이 있어서, 있는데, 네. 오늘 기분 어떠세요? 정말 지지자분들하고 너무 다들 밝은 표정이셨고, 저도 오늘 그런 공기가 느껴진다고 할까요? 네, 그건 그냥 저 개인을 지지한다기보다는 검찰 개혁의 열망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공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아, 우리 하면 이제 된다. 아, 네, 검찰 개혁 우리가 힘 모아서 완수해내는 그 표를 결집시키면 된다 하는 공기가 많이 느껴져서, 오늘 인터불구 호텔이 두 군데 있어가지고, 잘못 찾아가신 분들도 있었어요. 오전 11시부터 이 근방의 부울경 쪽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경주 포항 이런 경상북도 남쪽에서 오신 분들도 많았고, 이분들이 그런데 지치지 않으시고 몇 시간을 계속 밖에서 피켓 들고 깃발 나부끼고 외치시고 그러고 계셨어요. 밖에서는 거의 1등은 추미애예요. 제가 보면 밖에서는 거의 추미애 후보님이 가장 열렬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지금 응원을 하는 건 밖에서는 1등은 현재 추미애입니다. 근데 캠프 분위기는 어때요? 아, 캠프가 없지요, 제대로. 네, 그러니까 봉사자들이 다 내려오셨죠. 그렇죠, 맞아요. 캠프가 없지요. 현직 의원님도 오시고. 정말 대단한 지금 시민들과 함께 지금 어떻게 보면 시민 후보 추미애거든요. 지금 오늘 연설 중에 대반격이 시작되었다. 추미애의 바람이 드디어 불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윤석열을 악의 축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윤석열 지금 청부고발 사건 대법원에서 이 사건이 있으면서 반사이익을 좀 보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미애가 그 당시에 옳았구나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많은데 우리 장관님이 요즘 이 벌어지고 있는 언론 기사들이나 윤석열 캠프의 대응 뭐 이런 거 보시면 어떠세요? 가장 그 당시에 잘 알고 계셨잖아요. 원래 그 윤석열은 실체 없는 양파 같은 존재였죠. 그러니까 까면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윤석열 쪽의 행태를 보면 어처구니 없는 것이, 손준성은 윤석열을 위해서 그 검사들을 선동하면서 장관이 징계 청구했을 때 장관이 잘못했다라고 하고 징계를 철회해야 된다고 하고, 총장을 그 호위하는 그런 그 서명, 연판장 돌리는 그 서명의 맨 앞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와서 근무 2년이 짧다, 몇 달밖에 안 됐다라는 이유로, 그렇지도 않은데 그것도 거짓말인데, 네, 손준성을 손절을 하는 예, 거예요. 그리고 요즘 그러더라고요. 추미애 사람이다 네. 라고 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 부패 집단은 부패에 대한 고리를 끊기 위해서 손절을 하는 거지만, 저는 이 기회에 이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조국을 거리두고 추미애를 손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부패 집단이 하는 짓인 것이지, 그럼요. 우리는 개혁을 해야 되는 정의의 집단이잖아요. 그렇죠. 정의의 집단에서 어떻게 거리두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추미애가 옳았다가 아니고 서초동에서, 여의도에서, 온라인에서 조국을 지키고 추미애를 지켜준 우리 촛불 시민이 옳았다예요, 오늘은. 오늘 말씀도 그거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야, 지금 보니까요. 지금 많은 오히려 과거에 사실 5선 의원에 당대표 시절에 늘 옆에 수행원도 있으셨고요.
비서들도 많으셨고요. 다른 의원님들도 많으셨는데, 조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외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지나고 보니까 시민들과 함께 하니까 많은 분들이 장관님 얼굴이 밝아졌다는 얘기들을 해요. 오늘도 제가 연설 후에 내려와서 이제 제가 연설을 막 하고 나면 제가 막 이렇게 제 안에 것을 다 뿜어냈기 때문에 굉장히 텅빈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연설을 하고도 내가 잘했나 그 반응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청중이 없기 그러니까 때문에. 온라인이니까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내려와서 그 댓글을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내 마음과 똑같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래서 밖에 나왔더니 속이 후련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바로 제 마음이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하고 하나가 됐구나. 마음이 서로 통하구나. 그러니까 막 전율이 느껴졌어요. 장관님, 지금 어떻게 보면 내일이 진짜 중요한 1차 슈퍼위크의 발표입니다. 지금 현재 누적으로는 3등을 달리고 계시고, 지금 이제 아직 10% 조금 미달하고 있는데, 우리 장관님, 분명히 저희가 보면 아주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대구, 경북, 뭐 충청권 해봐야 민주당 전체 표에서 한 아직 10% 정도 이제 열린 것 같은데, 장관님, 어디까지 갈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신감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1차에서는 한15% 근접해서 올렸으면 좋겠어요. 아, 내일 슈퍼위크에서? 왜냐하면 이게 검찰 개혁, 사회 개혁을 바라는 지지층의 표심이 하나의 개혁 동력이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개혁을 그렇도록 외쳤는데 지지가 미미하다 그러면 그냥 언론개혁, 검찰개혁은 하는 소리가 그렇고, 그 중도층을 흡수하기 위해서 그다지 개혁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구나. 아, 그게 그렇게 되네요, 진짜. 라고 하면은 우리가 풀이 다시 죽는 거죠. 그래서 이걸 치고 나가야지만 오히려 지지층이 두텁게 다시 더 모이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뭐 1위 이재명 후보는 이미 안정권에 들어섰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국힘당하고 경쟁하는 거니까요. 이쪽을 더 경선 무대를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이재명 후보 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압도적으로 결선 투표 없이 가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개혁이라는 화두를 제가 안 던지고 결선 투표 없이 간다 그럼 모를까? 제가 지지자들과 함께 온몸을 다해가지고 다시 조국을 살리고 검찰개혁을 살리고 또 윤석열이 저렇게 겁박을 하잖아요. 그냥 저는 그 겁박이 뭐 홍준표는 뭐 박명수의 비교를 하고 뭐 개그 소재로 만들었지만 그 윤석열 뒤에는 보수 언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혁이라는 동력을 살려내지 못하면 이미 조중동 보수 언론들은 간을 이미 다 봤기 때문에 자기들이 프레임을 전환하고 우기고 가면 이 청부 고발 이 본질은 검찰 쿠데타잖아요. 그것을 그냥 물타기하고 또 다른 이슈로 덮어버리고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하나의 시대 과제거든요. 검찰개혁이 뭐 윤석열 개인을 대선 후보에서 뭐 끌어내린다 이 문제가 아니고 70년 검찰 적폐이고 우리는 역사적인 시대 과제 이제 하나 남은 그 적폐를 해결해야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니까 그걸 우리가 함께 해내자는 것이고 그게 어느 누구나 다 복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의원님, 그 말씀 끝나기도 전에 벌써부터 저들이 조선일보가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어요. 박지원 국정원장을 개입시켜갖고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벌써부터 프레임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뜻대로 잘안될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있기도 전에 그 4월 작년 4월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탄생한다는 생각을 누가 했었나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벌써부터 공작 정치들이 지금 뭐 시도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그러면 손준성이 국정원이 파견한 스파이라고 하지 뭐 차라리.
뭐 추미애 장관 수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렇죠? 지금 많은 분들이요, 추미애 장관님 건강 어떠시냐고 걱정을 많이 좀 해주세요. 지금 이 강행군 하시는데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저는 네, 아쉬운 건 표뿐이고요. 네. 네, 표가 곧 개혁의 힘이니까 네네. 개혁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면 저는 펄펄하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돈은 날라갈 안 수. 모자르냐고, 지금 만 명이 넘었어요, 이 시간에, 장관님. 아, 네. 돈은 지금 25억 후원금 턱도 없이 안 찾죠? 아, 물론 돈은 거기까지 안 찾죠. 그러나, 네. 여러분께서 정성을 다해서 몇십 회를 막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네. 저희 그런데 혹시 그 라면으로 끼니 때우면서 알바하시면서 그러시진 마세요. 저희가 그래도 우리 장관님 끝까지 우리 시민대표거든요. 시민대표니까 아마 후원금 내용을 보면 눈물 날것 같아요, 다른 아, 후보들보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여요. 이렇게, 아, 이분이 얼마나 간절하면 이렇게 매일같이 돈을 이렇게 보낼까. 아, 정말 미안하고, 그렇죠. 우리 장관님 오늘 저희도 기분이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저희는 대놓고 개혁국민운동뿐만 아니라 촛불 시민들은 우리의 후보는 추미애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오늘 점점 이제 추미애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하면서 시민들이 지금 되게 고무돼 갖고 이 시간에 12시간 넘었는데 시청자가 11,000명 가까이 돼 가고 있는데요. 우리 장관님 시민들에게 좀 각오나 요거 하나 뭐 부탁하실 거 있으면 우리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여기까지 저를 힘 주셨고, 인내하게 해주셨고, 이제 보입니다. 앞이 보입니다. 트널의 끝이 보입니다. 네. 검찰 개혁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를 반듯하게 바로 정렬을 해놓고, 네. 앞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보입니다. 그것은 네. 온전히 여러분이 해내신 거고요. 네. 저 추미애는 거기에 그 명령에 따라서 그 길을 뚜벅뚜벅 갈 뿐입니다. 네. 그 길에 앞장서서 조국 장관이 헤쳐나가셨고, 제가 뒤를 이었고, 조국과 추미애를 부정하고, 사회 대개혁하겠다 얘기할 수 없고요. 문재인 정부 개성한다 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당당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가는 이 길은 즐겁고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밤. 네. 어제도 잠못 주무시고 막 두근두근 했다는 분들도 많았어요. 오늘도 지금 두근두근거려요. 내일 결과 지켜보면요. 내일 원주에서, 제가 지금 원주거든요. 네. 네, 원주에서 이제 내일, 또그 연설하면, 사실은 투표를 다 마친 후에 연설이니까 연설이 이곳에 반영되진 않지만 다음에 투표하실 분들한테 큰 울림이 있는 메시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내일도 함께 해주세요. 저도 내일, 고맙습니다. 원주에서 내일 뵙게, 저도 내일 내려가니까요. 내일 원주에서 뵙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당당한 시민 후보, 추미애 전 장관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꿈 꾸세요. 네, 여러분들, 우리 시민 후보, 추미애 전 장관님이셨습니다. 저희 뭐 사전에 어떤 뭐 질문지 이런 것도 없이요, 갑자기 전화해갖고 했는데, 참, 우리 장관님 기분 좋다고 하니까 저희 마음이 다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예. 끝까지 응원합시다, 여러분들.